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네.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이게 네. 남자들 하면 안 되는 얘기인 줄 알면서 자꾸 유혹에 안 할 수 없는 네. 얘기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몇 번 네. 들어보셨죠? 아,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진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네. 매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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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네. 군대 경험이 없는 자매들한테는 뭐 이야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마음씨를 가져야 되는데. 네. 아, 우리 형제분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군대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젊은 시절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죠. 낯선 곳에서의 어떤 생활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네.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추억이 많아서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때 군대에서 추억이 많지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군성교를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말을 맞습니다.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군성교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들. 그 가운데서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어휘를 사용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 색다른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비신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군종 목사로서 국군 장병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확실한 비전을 품으며 걸어가기까지 오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일들에 앞장서 왔지만 어느 순간 빈 껍데기뿐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시간들을 딛고 일어서며 도구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차성진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차성진 군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제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복이 잘 어울리는 네. 분인데 우리 차 목사님 제복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주 입는 옷은 아니어서 어색하긴 한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주로 이제 군대에서는 뭐 이렇게 군대식으로 인사하잖아요. 아, 목사님 네, 부대는 있지요. 어떻게 인사하세요? 저희는 필승 이렇게 네. 하는데요. 뭐 네. 저는 안녕하세요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필승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아무래도 필승? 저는 약간 역할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민간인처럼 부드럽게 하는 걸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항상 안녕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 많이 안녕. 이게 더 잘 어울린다. 안녕? 부드럽고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차 목사님 군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 병사들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아, 네. 인터넷 콘텐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3분 묵상 카드 설교라는 네. 거 하나하고 직구준 교회 사전. 네. 네. 두 가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좋아요의 그 수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SNS 스타신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첫 번째 카드 설교 같은 경우는요. 네. 그 흔히 카드 뉴스라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긴 거를 읽기 쉽게 잘라가지고 네. 사진도 넣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설교를 저렇게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만든 카드 설교라는 네. 콘텐츠고요. 네. 그 다음에 직구준 교회 사전은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풍자의 방법으로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보자 사전 네. 형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준? 교회 사전. 네. 네. 교회 사전. 아니, 네. 이렇게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네. 또 실제로 저희가 듣기로도 목사님의 그 카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본인은? 그러니까 되게 잘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네. 막 엄청 대단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가끔 컨텐츠를 올리면은 이제 꾸준히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정도고요. 네. 뭐 어디 가서 막 누가 알아보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감사하다. 처음에 네. 시작하실 때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아, 그건 전혀 아니었죠. 그냥 이제 내 공부해보자. 그리고 내 주변 분들이 날 보시라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어? 하는 순간에 이제 그렇게 네. 돼가지고 이렇게 뭐 글들도 오고 또 이런 피드백들이 오죠. 어, 네, 많이 네. 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기가 네. 우리는 아무리 올려도 아유, 별로. 그렇죠. 네. 별로 안 보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직구준 교회사전. 저는 네.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 네. 이 페이지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네, 네. 보실까요? 자. 네. 처음 단어. 네. 할렐루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도 네. 자주 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목사, 네. 목사들은 설교하다가 설교가 막히면 할렐루야. 아,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싶을 때 네. 할렐루야 하는데 네. 네.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설교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말, 맞습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다음은 학계의 지지를 받는 해석들이에요. 학계에서 지지를 받는 네. 해석들. 듣고 있냐? 내 말 맞지? 대답 안 해? 그래, 안 그래? 지금 조냐? 그렇죠. 요런 뜻으로. 할렐루야가 사실은 네. 설교자분들이 하실 때 중간에 네. 할렐루야 하실 때 사실은 지금 조는 거야? 듣냐 안 듣냐?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 있는 맞아. 거죠. 맞아. 이런. 그래. 그다음에는 자, 두 볼까요? 번째. 네, 요건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네. 자, 주보. 요건 명사다. 네. 수많은 종이들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 아, 그러니까 많은 설명. 종이들이 있지만 네.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가 주보라는 네, 거죠. 네. 네. 허리가 꺾이고 접히고 몸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바르는데 반해 수명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어떻게 주보를 잘 설명했을까? 갑자기 슬퍼지네. 하루살이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그래. 살지 못하는. 아, 주보를 이렇게 설명해 네. 주시는군요. 자, 그다음에 자 볼까요? 자, 이건 뭐예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자, 이것도 명사죠. 네네. 교회에 많이 계시죠? 네네. 우리 권사님. 명사.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들으시고 아이고 의아만 좋노 본인 일처럼 슬퍼하시다가 그 예배당에서 홀로 미주알 고주알 기도조차 못하는 날 위에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전령이다. 야, 요거 마음에 든다. 요거 마음에 들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죠. 또 우리 새롭게 와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주알, 마음에 고주알. 안 담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다가 야.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야, 너무 좋네요. 그래 그래. 든든한 우리의 또 백 네. 권사님들. 자,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네, 이건 뭐예요? 은혜롭다. 아, 이 말도 은혜롭다, 많이 쓰죠. 은혜롭다. 네. 멋있다. 쩐다. 아, 요거 마음에 든다. 그렇죠, 쩐다. 그렇죠. 쩔어. 감동적이다의 기독교식 표현이다. 그렇죠. 뭐예요 이거? 단어는 성경에서 따왔으나 성경의 용례와는 거리가 멀다. 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은혜로운 찬양 아니면 은혜로웠어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서라고 네. 말을 하지만은 네. 사실 설교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 네. 너무 아무리 좋은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옳지 않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원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또 비신자들에게는 쏙쏙 올 것 같은데 혹시 아, 네. 좀 보수적인 기존의 교인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렐루야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아, 우리 맞아요. 권사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네. 혹시 있었는지요? 많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풍자랑 해악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짓궂음을 수반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아니면 자꾸 장난식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정중히 이제 그건 뭐 그냥 다름이라고 보아주세요. 라고 초반에 이렇게 그랬었는데 나중에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네, 따로 댓글 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들으시는 네. 분들이. 네, 그럼요. 아니 이렇게 정말 네. 해악이라고 네. 네, 정말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네. 특히 젊은 우리 군인들, 장병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네.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조금 내려놓게 네. 하고 쉽게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고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네. 이런 걸 하는 면은 굉장히 단어도 새롭게 규정하고 우리끼리 공감도 하고 그냥 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어떤 목회 철학도 좀 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할렐루야 같은 경우도 원래 의미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아까 같은 주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재미로 시작했다가 좀 의미로 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된 거거든요. 교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라는 의미에서 네. 접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신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사실 모티브가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이회수 씨가 쓴 감성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소설가 이회수 씨. 그러니까 그분 책도 비슷한 컨텐츠예요. 이제 사전 형식으로 약간 이제 비꼬듯이 다른 단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차용하면 재밌겠다. 그게 계기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얻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멍하니 있다가 저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아니면 뭐 운전하고 있다가 저런 걸 해볼까 그냥 이렇게 재밌는 잡생각 하듯이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군부대에서 이제 뭐 일과 시간 외에 또 이렇게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인터넷상에 연재 중이신 그런 콘텐츠들을 병사들이 좀 자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접하고 있나요? 아, 네. 네, 사실 저희 부대 애들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고. 네, 네. 인터넷상으로 만나면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얘기는 안 하고 보면 보는가 보다 하는데 가끔 연락이 올 때 아, 저는 육군 어디 부대에서, 아니면 저는 뭐 해군 어디 부대에서, 이렇게 타 부대에서 연락드려 좀 올 때가 있어요. 되게 좀 반가운가 봐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냥 봤었는데, 또 이분들이 마침 군목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럼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지금 그 인터넷상의 단어들은 몇 개 정도가 소개가 돼 있죠? 최근에 올렸던 게 130 몇 번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모전도 해요, 사람들한테. 아, 공모전도.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저도, 뭐가 궁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아, 정의를 해봐라. 단어를 골라서. 스스로. 네. 네. 대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1, 2, 3등 기프티콘 주고 막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저도 막 배사고 구르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와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게 목사님 기억이 나세요? 약간 되게 풍자적이기도 하고 되게 웃기기도 했었는데 소모임 단어가 소모임. 네.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힘들게 사나 콘테스트. 아, 그래 그래 그렇죠. 그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정말. 네. 그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그렇죠. 많이 거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되고 그렇죠. 소통될 수 있는데 너무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세상하고 점점 멀어지는 게 요즘의 기독교였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또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은 어땠을까?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고 신앙의 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지는데 목사님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저는 뭐 모태신앙.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에이스였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왜 개중에 가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교역자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피아노 반주를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교회 전체 반주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러니까 항상 반주하고 뭐 부흥에 있다, 수련회 있다, 뭐 심지어 제가 속한 부사가 아니어도 그리고 뭐 행사했을 때 애들 모아서 대본 짜서 올리고 율동 연습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했었던 에이스라고 감히 스스로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교회 할렐루야였군요. 정말. 아, 그렇죠. 교회 권사님 같은 분. 네. 그 네, 교회에서. 네.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으면 피아노를 잘 치셨네요. 아,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실용음악을 하긴 했었고. 아, 피아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교회 오래 있다 보면 뭔가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렇죠. 너는 목사 이 친구는 될 것 같아. 넌 목사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냥 아 나는 그게 맞나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보다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옆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맞나 봐. 이렇게 흘러갔던지 않았었나. 그럼 어릴 적의 꿈이 교회에서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꿈꾸셨었어요? 네, 뭐 중간에 다른 꿈을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보통 전반적으로는 항상 목회자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원래는 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얘기할 때도 어쩌면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그냥 계속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오셨는데 사실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되게 좋았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내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거나 그런 시기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목사님한테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을 것 얼굴에 같은데. 이제 딱 모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착실 모범 에이스. 그건 에이스인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에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에이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에이스인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눈 떴는데 자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자는 게 좋으면 오후 예배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나는 교회를 그럼 왜 갔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결국 사람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관계로 인해서. 네. 일단 부모님의 뭐 크게 억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권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저 교회 갈게요라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 갈게요라고 용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럴 바엔 가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가서도 친구들 좋고 전도사님 재밌고 또 행사 준비하는 거 재밌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갔었구나. 그래서 네. 내가 가만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봤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 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었구나. 그 안에서 일을 잘 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었죠. 그게. 되게 깊은 고민들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되신 거네요. 그럼 그 기간이 네.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좀 길었어요. 한 3년 정도? 3년. 네. 짧지 않은 시간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교회를 물론 왔다 갔다 할 때 있긴 했었는데, 이미 저는 답을 내린 상태. 아, 난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여기 온다 해도 딱히 뭘 잘 모르겠다. 근데, 뭐, 그동안 다녔던 것도 있고, 어쨌든 목사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긴 마음이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했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 신앙이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을까요? 목회자세요? 아니면 평신도세요? 아, 평신도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모범적이세요.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너 성경 읽었어? 막 이렇게 강요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네. 본인들 항상 보이시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퇴근하시면 항상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네. 그렇다고 저한테 너 읽었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셨는데도 참 그런 걸 보고서 저도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말씀한 대로 한 3년 정도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신앙에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아니 군목시험을 치르셨어요. 20대 초반에.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신학대학 가면 이건 네. 이제 1학년 때 시험 네.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한창 혼란의 시기에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러면 그 난 군목 시험도 치르고 네. 난 목사는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왜 해야지?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데 군목 시험을 치렀단 말이에요. 요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 군목 시험 치를 때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은 안 했었어요. 그냥 습관대로 살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또 뭐였냐면은 솔직히 돈 때문에 했어요. 돈 때문에. 왜냐면은 고3 때 저희 집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대학원까지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원해 볼만 하지. 그래서 지원해서 합격을 감사하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압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현금으로 물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는 네. 거죠, 돈이 이제. 그렇죠.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또 중간에 좀 되게 막 다른 꿈도 생겼었어요. 막 뭐 그때 뮤지컬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아, 배우로 하고 싶다, 뭐도 하고 싶다 근데 뭘 생각해봐도 결국에 신대원에 가야 되니까 내가 도대체 이놈의 이 길은 왜 걸었어가지고 그게 내가 행성적으로 묶이고 돈적으로 묶이고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가 되게 너무 심했었죠. 그러게 좀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나의 장래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그 시기에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럼 원래 그때 당시에 목사님 말고 내가 네. 가지고 싶었던 꿈은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배우, 뮤지컬 배우? 아, 네. 배우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실용음악과도 같이 공부하고 네. 있었다 보니까 아예 연주자나 아니면 그냥 작곡 쪽으로 아예 완전 전념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어떤 꿈을 꿔도 결국에 그게 걸리니까 그게 막 이제 짜증으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떻게 현실적인 거하고 이상하고 이제 갈등을 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 이제 고비를 넘기고 지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갈등과 자기가 찾지 못한 답을 찾고 다시 네.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게 됐는지 네.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참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네. 아, 이 십자가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왔고,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필요했고, 이것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작용을 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을 처음 거기서 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반되어서, 아, 원래 이런 얘기였구나가 자리 잡힌 상태에서, 성령님의 개입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 안에 죄를 좀 직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냥, 아,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이런 놈을 구하러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로 방바닥에서 완전 엎드려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지? 그랬다가, 아, 결국 성경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들이 떠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면서, 아, 이 이야기를 평생 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나처럼 이 얘기를 몰랐어서 고생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꼭 전달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계기로 완전 삶이 바뀌어가지고, 군대에 목사 안수 받고 오게 되었죠. 아니 그러면 그때 신대원에서 목사님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해준 네.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여러 수업들을 통해서 수업을 공부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성경 그러니까 사실은 좀 되게 부끄러웠던 거는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거 다 알고 오는 얘기 아니라고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참 제가 자란 배경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즐거웠던 기억 뭐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네. 행사 준비하고 축구하고 아니면 뭐 되게 뭐 평소에 문자도 자주 해주시고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이고 그 사랑이 어떤 내용이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그 지식을 알게 됐고 그 지식 위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하나님이 정말 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게 그때 장학금 안 받으셨으면 대학원 네.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안 가셨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지금쯤 학점을 갖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과 같은 고민 너무나 네. 당연하게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네. 이런 거 정도는 다시 물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얘기처럼 느껴서 네.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지금 목사님 말한 그렇죠. 대로 십자가가 뭐야? 맞아요. 제대로 고민해보거나 또 말할 수 있거나 이러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거죠. 네. 네. 부대에서 사실은 이렇게 신병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면 물어봐요. 언제부터 교회 나갔어? 그러면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럼 내가 야, 그럼 우리끼리 딱 있으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너 바깥에서 신앙생활 어땠어? 그러면은 친구들이 항상 딱 두 글자로 시작을 해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사실 이렇게 사실은 아, 사실. 아. 그러면 네네. 제가 하나 똑같이 저도 재밌어서 뭘 하냐면은 거기서 말이 끊어요. 잠깐만 내가 한번 맞춰볼게. 맞는지 들어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내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였던 것 같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해서 뭐 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 나는 좀 헷갈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뭐 수련회 가서 울었던 기억도 있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의 신앙이지 않니? 그러고 소름 막 이러잖아. 뭐예요? 이렇게 거기 그 반응이 나오기까지 한 3초 정도 굳어요. 잠깐 이렇게 일단은. 있다가 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병사들에게 그런 네. 병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 병사들에게 목사님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어라든지 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정관념을 깨는 설명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은 또 이제 용어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복음을 네. 제시할 때는 네. 구원의 복음 이런 걸 제시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복음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은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가서 줘야지. 현장에 딱 갔는데 요리가 맛있고 어떻고 떠나서 친구들이 식욕이 없는 거예요. 아하. 특히 비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래 뭐 좋은 얘기인 거 알겠고 나름 뭐 합리적인 얘기인 거 알겠는데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말이 맞아요. 아 근데 식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태신앙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복음에 대해서 아예 못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듣긴 한데 굉장히 얄팍하게 그냥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는 다 잘 모르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의 기반은 회심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진실된 예배라든가 그게 다 없거든요. 내 삶에 적응되고 예민해지지 않는 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말할 때 저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이 두 부류를 좀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까 하다가 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은 아 그러면은 십자가가 한번 없음을 전제해 보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소중한지 알려면은 이것이 없을 때 상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산소 소중함을 네. 이해하는 듯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서 얘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지금 삶을 얘기해보자. 알았어. 그러면은 성경 말고 예수 말고 그런 얘기 안 할게. 우리 지금 삶을 한번 봐보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너네 이거 괜찮아? 너네 이거 괜찮으면 우리 얘기 안 들어도 돼. 근데 가만 잘 들어봐. 이거 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비참하지 않니? 근데 기독교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모종의 답을 갖고 있거든. 궁금하면 한번 들어줘. 이런 식으로 대화법을 네. 좀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소책자도 만들어서 부대 안에 뿌리기도 하고 네.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 이거 같이 또 이렇게 쓰신 책이 네. 응가하면서 읽는 떠싸면서 네. 좀 순화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응가하면서 읽는 네. 기독교 이야기. 네. 그죠? 화장실에 앉아서 읽는 네. 기독교 이야기. 그렇죠. 네. 안에 보면은 네. 정말 편하기 쉽게 그냥 아무나 펼쳐도 정말 네. 5분 안에 읽을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네. 되게 그냥 만화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편하게 글과 그림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목사님이 지금 네. 그 쓰고 그린 작품이죠? 아, 네. 작가는 구했고요. 그림 작가는 네. 네. 글은 제가 쓰고요. 아. 되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냥 진짜 누구나 네. 다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독교의 용어들을 그렇죠. 네. 웹툰으로 네.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시대를 약간 잘못한 게 있었죠. 뭐냐면은 이걸 쓸 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이 지금 저는 풀릴 거란 생각은 못하고 똥 싸면서 애들이 볼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이거라도 읽으려구나. 아. 근데 다행히 지금도 어쨌든 일과 시간 중에 핸드폰을 못 쓰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먹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그 뭐 병사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주변에 또 같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네.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감사하게도 주변에서도 사역할 때 많이 좀 쓰이고 있다. 특히나 이거 써봤더니 아이들의 질문이 달라지더라. 네. 그니까 사실 저희 부대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막 책을 나눠줬어요. 네. 읽고 싶은 친구들한테. 근데 읽는 그러니까 나눠주는 도중에 한 친구가 다 읽었나 봐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근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그 답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기독교의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나와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자니 거리가 멀어질까 봐 계속 저도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네. 병장이 되어서 이제 그걸 읽고서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배 참석해서 좀 뭐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바로 세례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네. 3주간 세례 교육하고 세례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애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 삶을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일 때 막 간식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 더 강력한 무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돈도 애들 많이 월급 받고 하다 보니까 간식에 그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은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거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네. 결국 복음이었구나. 네. 이 책으로 네. 인해서 지금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을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네. 또 다른 분 있으시다면. 경자들과. 네. 아, 네. 좀 두 명이 떠오르는데 보고 있겠죠. 그니까 참 상징적인 친구들이었어요.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다가 부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케이스. 네. 한 친구는 모태신앙이었다가 회심한 케이스. 네. 그러니까 원래 안 믿었던 친구는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네. 하도 바깥에서 간다고 하니까 어허.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왔다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회심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세례교육 같은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깥에서 사실 되게 엄청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 근데 매번 허무하고 슬펐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교회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 해결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의 목적을 드디어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뭐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도 좋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저는 약자를 돌보는 복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길을 튼 케이스. 사회복지 쪽 복지 쪽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었는데 왜 나왔는지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았었는데 저를 이기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왔는데 뭐 나름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 반박해 줄게 이런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에 울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저하고 되게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개인적인 삶에서 이 성령님의 개입으로 죄성을 깨닫고 회심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랑 똑같은 경험이 있었단다. 그 경험을 같이 한 다음에 얘도 자기 삶을 바꾸더라고요. 얘 친구가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어요. 원래 이 친구의 꿈은 유명한 변호사, 잘 나가는 그거였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약자를 변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NGO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론적으로 복음이 삶을 바꿀 수 있어. 복음이면 돼. 라는 말을 배우긴 했지만 그리고 나는 경험했지만 정말로 이게 남의 삶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 그거를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 저도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던 아니 뭐 이 책에서 지금 웹툰에 그 설명하는 글들도 보니까 되게 짧은 글들이고 아까 용어 설명도 비유적인 설명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글이 아닌 함축된 의미를 표현하려면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글인데 글이라는 것은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써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작문이 아니라 단문을 쓸 땐 더 그런데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네, 일단 저희 어머니가 좀 글쓰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그 분야에 좀 특출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랑 같이 그런 거 하면서 글쓰기가 좀 늘었던 것도 있었고 좀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또 바깥에서 사실 제가 그 대중음악 작곡가 일을 하다 왔었거든요. 이제 곡을 쓰고 하다 보니까 또 글을 함축한 연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되기까지 참 길지 않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군복마 장사만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뭐 밴드 활동, 뭐 SNS 운영 등 목사님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좀 젊은 병사들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접근하기, 다가가기 쉬워하지 않으시나요? 다른 분들이? 아, 네. 아무래도 좀 확실히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좀 이렇게 권위를 좀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기도 하고 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풀어지게 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았나. 또 인디밴드 활동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디밴드 활동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인디밴드 활동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하고 접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들의 용어도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들의 사고방식 특히나 교회를 나왔다 떠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음악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곡도 잘 써야 되고 현장에 뭐 조명 아니면 악기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좀 교회 공간을 구성하는 법도 좀 연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런 음악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쯤에서 요 질문 꼭 해야 되겠어요. 아, 그 소위 그런 그 요즘 한창 화제되는 그런 유흥업소들 이런 데도 가서 좀 놀고 좀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한때 좀 마음을 안 좋게 먹었을 때 이제 뭐 그래도 마음을 지켜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갔거나 아니었고요. 그냥 아니 클럽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가 시끄러워서 안 간 거였지 뭐 제가 착해서 안 갔거나 안 간 건 아니었고요. 내가 어찌 보면 그것도 다행이지요. 그냥 기회는 있었어. 내가 그냥 원치 않았고 관심이 없어서 갈 일이 없었어.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착해서 엄청 뭐 마음을 잘 지켜서 안 간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에 유혹은 있었지만, 시끄러워서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병사들은 되게 이제 부대 안에서 만나고 이제 전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전역하면서 네, 그렇죠. 또 헤어지는 친구도 있는데 계속 만남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병사들도 있지요. 아, 네. 네. 그냥 사모임처럼 두 달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교회하고 연계되는 과정까지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근처에 교회 수소문 해가지고 목사님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좋아하겠어요. 전역하신 분들도 이렇게 따로 만남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근데 또 어쩌면 또 괜히 자꾸 군대 추억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굉장히 사역 현장이라고 하면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 네. 많은 사역 현장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군사역을 보내셨을까, 담당하게 네. 하셨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한번 해봤었는데, 물론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봤을 때,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많이 관계를 평소에 했던 것. 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쉽게 설명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여기에 시간을 쏟았던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제한된 군대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군대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뭐 이제 핸드폰도 이제 그렇죠. 일과 이후에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평일 외출이 시작됐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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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대 안에 교회들의 사역이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네.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많이 이제 그만큼 이제 환경적으로 더 어렵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젊은 병사들에게 네.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옥사님 이렇게 변화하고 많은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제약이 있는 이 군부대 안에서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싶으신 건지 계획들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 그런 세태의 변화는 군교회 스스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주었었는가? 만약에 간식이 풍요로워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들한테 간식 공급책이었나?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재밌기 때문에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들한테 유흥 제공책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정말 그동안 대체 불가한 복음을 공급하는 곳이었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답은 복음이다라는 생각 아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쉽고 올바르게 전할 것인가 계속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좀 기존 교회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너무 적응 못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뭐 가끔 기회는 있는데요. 네. 뭔가 좀 그래도 어쨌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서 온 친구가 하다 보니까 네. 뭐 나름 신선하긴 한가 봅니다. 네, 네. 아니 또 뭐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아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결혼 안 하신 줄 알고 네.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결혼하셨고 또 가정도 있으신데 네. 또 가정 안에서 뭐 아내분이라든지 자녀분들 네. 함께 그 사역들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혹시 뭐 가정을 위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네. 위해서라든지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저희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제가 봐도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한테 몸 메꿔 제가 몸 메꿔주는 분들을 하나님 잘 메꿔주시길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너무 놓는 게 아니라 항상 그쪽으로 매진하기를 항상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저니까요. 뭐 아내나 아이들은 그냥 저랑 결혼은 한 죄밖에 없으니까 사역은 제가 열심히 할 테니 그냥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 이런 거 잘해요. 아니, 저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스스로 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내용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또 시대에 맞게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군대의 작은 희망 네. 이런 것을 보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청년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네. 우리의 주관으로 여전히 청년 세대를 대하려고 했다면 오늘 그런 데 대한 반성과 도전을 갖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네. 우리 국군장병 많은 분들 축복하고 또 그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성진 목사님 감사하고요. 늘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